실제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데 천여 이상이 없는 천여 이상이 없고 그런 걸로 찍으면 되지. 아 택배도 된다 이거 말이라는 게 된 것 같은 브랜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SLR샵 본점에서 준비한 새로운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리퍼 제품과 중고 제품 판매 행사인데요. 이렇게 약간 고가의 장비들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중고 제품 없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중고 제품을 따로 파는 건 아니고요. 매장에서 오랫동안 진열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장비에 약간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을 때 중고 제품 또는 리퍼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이 제품의 장점은 그냥 미세한 스크래치 뿐인데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이런 볼헤드나 아니면 삼각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열을 할 때 약간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제품들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볼헤드는 볼헤드대로 삼각대는 삼각대 제습 보관함은 제습 보관함과 함께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제품마다 가격 표시와 함께 어떤 이유로 진열 제품이 되었는지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기서 놀랐던 점은 이런 기본적인 볼헤드나 삼각대 뿐만 아니라 카본 슬라이더나 LED 조명 같이 고가의 장비들도 같이 진열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 리퍼 제품의 특징은 사용할 때 이렇게 미세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삼각대 같은 경우는 가방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가방이 없는 경우에는 SLR샵 TB55처럼 삼각대 가방 상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퍼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문 구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택배로도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SLR샵 의정부점을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택배 거래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미세한 스크래치나 뭐 이런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